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이런 거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베이스 증폭기, 한번 에미터 증폭기 여기다 못 한다 마이크 달고 여기다 못 한다 스피커 달고 그럼 큰 소리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얘가 100이면 몇 배 큰 소리가 나와? 100배 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공통 컴먼 공통 어디 에미터 공통 어디 베이스 증폭기 이 두 개만 일단 알으면 돼. 알파 베타. 아까 내가 알파 팀 베타 팀 얘기했지? 응? 그래서 알파 베타야 오늘 스타디가. 이게 알파 팀이고 여기 베타 팀이야. 그 다음에 스타디가 만들어준 뭘까? 그렇지. 아니 오메가는 한참 뒤에 나오는 거고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잖아. 그 다음 스타디 만들어주면 감마팀이 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이제 트랜지스터는 여기 이제 플러스가 하면 여기에 아주 미소한 전류 걸려서 큰 전류를 이렇게 흘리게 해줄 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미소 전류로 미소한 전류로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류 제어 소자라 그러는 거. 알겠어요? 요거 때문에 뭐라 그래? 전류 제어 소자라 그러는 거. 전류 제어. 그러니까 이 전류 가지고 제어하는 거야. 자,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세 개 달렸어.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PN 정션이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요거는 이렇게 되면 이건 NPN이지? 네. 자, 공부한 친구들. 자, NPN이 빨로, PNP가 빨로.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공부한 친구들 때문에. 어떤 게 빠를까? 어려워? 그럼 전자가 빠를까? 전공이 빠를까? 어? 뭐라고? 왜? 전공은 구멍에 들어갔다 나왔다, 구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야 되잖아. 전자는 그냥 슉 가잖아, 그지? 어? 이거는 전자가 착 가는 거고, 이거는 누가 가는 거야? 전공이 가는 거지, 얘가 빠른 거야. 그래서 얘를 고속. 얘를 저속이라고도 얘기해. 응? 자, 고속, 저속, 고속, 저속, 고속, 저속. 이해 돼? NPN이 고속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공하는 애들은 고주파, 저주파 이렇게 돼, 이게. 응? 자, 그러면 이제 트랜지스터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요까지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좋겠는데, 자, 이게요, 자, 한번 잘 봐. 굉장히 쉬운 건데, 자, PNPN이네? PNPN. 그러면, 자, 이거 이제, PNPN이야, PNPN.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그린 거는 NPN이에요, PNP예요. 아까 연습했는데, 자, 이건 NPN이니까 PNP가? N? P? N. 자, 이거는 NPN이 되는 거죠? 맞아요? NPN이 돼. 그러면 PNP는 어떻게 하나 그릴까요? 자, 여기다가요. 자, 여기다가 하나 내가 그릴게. 전혀 부담 갖지 마. 몰라도 아무 상관 없어. 자. 트랜지스터 그렸지? 자, 이렇게 그리면은 이건 NPN이야, PNP야? PNP. 이거 뭐지? PNP. 여기는? PNP. 여기는? PNP. 그치? 그러면 이제 N 두 개를 쫙 연결했어. 그리고 P 두 개를 쫙 연결했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다리 몇 개 나왔어 지금? 세 개. 다리 몇 개 나왔어? 세 개. 세 개 나왔지? 네. 다리 세 개 나왔지? 네. 그럼 위에서부터 읽어봐. P, N, P, N. 어? 맞아? 아, 위에서부터 읽어봐. P, N, P, N. 이거 이름이 뭘까? 어?
이거 이름이 사이리스터의 사이리스터는 가족 이름이야 가족. 그러니까 사이리스터는 패밀리 네임이야. 사이리스터는 가족 이름은 가족은 한 명이 아니지. 엄마 아빠 자식 이렇게 있잖아. 사이리스터는 가족 이름이고 그 가족 안에도 트라이액, 다이액, SCR, SCS, GTO 이런 것들이 패밀리가 있는 거야. 다시 하자. 사이리스터가 뭐라고? 패밀리 네임이야. 그거는 그 안에 있는 패밀리 중에서 이렇게 생긴 놈은 SCR이라 그래. 그래서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영어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 영어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가급적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없어. SCR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SCR이야.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얘기한 대로만 한번 해볼까? 여기가 이렇게 다이오드 하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다이오드 하나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요 여기서요 자 여러분들 이거 부담 전혀 갖지 마 몰라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거 건전지 그린 거지? 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지? 네. 여기까지는 다 알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가변장이라는 거 알아? 이런 건 다 안다고 믿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어요. 여기를 접지를 했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플러스가 가해지네? 이거 온대 안 돼? 온대지? 아, 신난다. 그러고 온대 했는데 이거는 MP잖아,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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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되지? 네.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 딱 가해지면, 오, 신난다 그러다 여기서 이제 MP가 되니까 이거를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지? 건너가지를 못하지? 건너가지 못하니까, 이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아까, 여러분 이 두 개를 온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여기에 뭐를 흘렸을 때야? 뭐를 흘렸을 때 전류를 흘려주면 온 된다 그랬잖아. 기억나? 여기 전류 흘려주면 여기 온 된다 그러면 기억나? 다리 세 개. 그지? 여기 전류 흘려주면 여기 이렇게 흐른다고. 그러니까 여기 맥혔던 놈이 이제 신난다 그러고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야. 이게 SCR이야. 자, SCR은 그러면 이제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그럼 여기가 게이트. 여기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아직 조금 애노드. 자 애노드 뭐 영어가 중요한 거 아니야. 게이트. 여기는 뭐라 그럴까? 캐소드 이렇게 얘기해. 이름표를 붙여줬어. 애노드 게이트. 캐소드. 그러니까 게이트에 약간의 전류 올리면은 탁 온대. 탁 온대.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자, 이걸 한번 그림을 전압하고 전류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전류를 전혀 안 흘렀을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전류를 전혀 안 흘르면요 전류가 못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흘러, 못 흘른다고. 이렇게 전류가 못 흘러. 이거는 어느 곡선이냐면은 이거는 게이트 전류를 전혀 흘르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갈까? 어떻게 돼? 항복이 현상이라는 거 들어봤지? 브레이크 다운 현상이라는 거 들어봤지? 브레이크 다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여기 자꾸 전압이 높아지면 그냥 뽕! 뽕!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걸 브레이크 다운이라 그래. 우리말로는 항복. 영어로는 아 이건 영어로 써야 되겠다. 브레이크 다운 현상이라 그래. 이거는 전압을 계속 올려주면은 여기가 뻥! 해서 온대는 거야. 뻥! 해서 온대면서 여기가 완전히 그냥 이런 스위치가 탁 돼버리는 현상이 브레이크 다운 현상이야. 여기 아무것도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돼? 네.
이걸 항복 현상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 전압이 한 2볼트 정도 걸린다. 여기 전압이. 여기 재보면은 이렇게 돼. 그래서 게이트 전류를 전혀 흐르지 않았을 때는 여기가 무슨 전압이라고요? 자, 이렇게 읽어봐. BR이 뭐야? BR은 뭐야? 브레이크 다운. BR 브레이크. BR 브레이크. 아니면 여기 B라고 쓰면 좀 그렇잖아. 베이스인지 착각하잖아. 하나 더 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BR 그럼 브레이크 다운 전압이다. 여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안으로다가요, 신기한 현상이 생겨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류가 쫙 이렇게 흘러버려. 이게 아까 온이라 그런 거 기억나? 응? 온 기억나? 그런데 여기가 몇 볼트일까 아는 사람? 뭐? 0.2볼트야? 여기 몇 볼트 걸릴까? 몇 볼트 걸릴까? 아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PN 정션을 PN 이렇게 했었을 때, 자, 열표 형상 때 어떻다 그랬어, 여기? 자, 잘 봐.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됐지? 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몇 볼트라 그랬어? 0.7. 그래서 여기 딱 해서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 얘기했어, 안 했어? 했지? 네. 그럼 여기서 0.7이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지. 0.7 죽였잖아. 여기서 0.7이 드랍이 되잖아. 아니, 이거 없애는데 0.7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0.7 여기 썼어, 안 썼어? 썼으면 여기다 이렇게 0.7 적어주는 거 맞아,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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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여기 몇 볼트? 0.2. 자, 두 개 더하면은 여기가 뭐야? 0.2? 여기 얼마? 여기 얼마 걸릴까? 빨리 얘기해봐. 얼마 걸릴까? 0.2 플러스 0.7은 0.9볼트. 그래서 여기가 바로 0.9볼트. 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제 되는 거야. 자, 빨리 봐. 이거 주저앉았어? 안 주저앉았어? 이거? 주저앉았지? 주저앉았는데 여기 전압이 얼마 걸려 지금? 여기 전압이 얼마 걸려? 빨리 얘기해. 얼마 걸려? 0.9볼트 걸리면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흘러지? 이 전류를 뭐라 그러냐면은 애노드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가 바로 애노드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뭐라고 쓸래? 여기 한번 첨자 붙여봐. 뭐라고 쓸래? 뭐라고 쓸래?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 캐소드는 K야. 애노드는 A고. 그지? 어디가 높아? A. 어디가 낮아? K. 그럼 높은 걸 어디다 써야 돼? 어? 앞에. 낮은 거. 이렇게 자기학 시간에 이렇게 배웠지? 아니, 전기론 시간에 이렇게 배웠지? 그래서 이 VAK는 뭐야? VA-VK를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은 VAK, 뭐, IA. 이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초보가 이게 되게 어려워. 왜 이렇게 주저앉았어? 왜 이렇게 주저앉았지? 그냥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간 거야? 이렇게 안 간 이유는 왜 그럴까? 왜? 왜? 바로 여기 얼마 걸려? 몇 볼트 걸려? 지금 뭐라 그랬어? 0.9볼트. 그러면 0.9에서 올라가는 걸 그려야 되지 않을까? 야, 여기는 0.9 아니잖아. 0.9 아니지?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초보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하신 거야. 그냥 쫙 갔다가 주저앉고 탁 온대 버리는 거야. 이해돼? 응? 자, 이해돼? 이거 주저앉는 게 제일 중요해 오늘. 몇 볼트라고? 0.9볼트. 이거 대학생 애들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0.9볼트가 왜 생기는 거냐? 자, 그런데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이름이 실리콘, 이 C가 뭐지? 제어.
controlled, rectifier. 그래서 뭐가 제어라는 거냐?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게 쉽게 온돼버리지. 네. 그래서 그걸 여기다 그려주는 거야. 아주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 여기 전류를 탁 흘려주면 여기서 탁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게이트 전류가 조금 더 큰 전류를 흘리면 여기서 제어가 되는 거야. 온되는 전압을 제어하는 거야. 뭐 가지고 제어하지? 그렇지. 게이트 전류를 더 큰 거 했어. 빨리 얘기해봐. 게이트 전류 더 큰 거 했어. 어디서 될까? 여기서 되겠지? 여기 이거 이해해야 돼. 이거 외우면은 아무것도 안 돼. 자, 게이트 전류가 더 커지면은 브레이크 다운되는 전압이 더 낮아져, 높아져? 낮아지지? 제어할 수 있어, 없어? 그거가 중요한 거야. 제어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뭐 가지고 제어하는 거야? 게이트 전류 가지고. 게이트 전류를 키워주면은 온되는 전압을 낮출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게 SCR이야. 근데 이거는 제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제어할 수 있다 하는 기호를 얘랑 똑같이 그리지 않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표시하는 거야. 이게 이름이 뭐냐? SCR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뭐지? 게이트. 이게 뭐지? 애노드. 이게 뭐지? 캐소드. 이게 뭐지? 이거 애노드지. 애노드. 이건 뭐야? 캐소드. 애노드, 캐소드, 게이트. 자, 이거 기호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거 기호를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돼? 이게 SCR이야. SCR. SCR 이제 좀 감이 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시험 봤던 문제를 한번 잠깐 봐봐. 아니, 그 유사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 18번 봐봐. 18번. 17번 봐봐. 17번. 아, 자, 17번은 반도체 소자를 물어봤는데 뭐 온되고 오프되고 어쩌고 했는데 뭐 베이스란 얘기가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답은 어디로 가야 돼? 트랜지스터로 가야지? 그럼 3번으로 해야지. 이거 틀린 친구는 없을 거라고 믿어. 그런데 18번에 왜 2번이 틀렸는지 아는 사람? 왜 2번이? 아, 2번이 틀렸잖아. 왜 2번이 틀린 거야? 어디가 틀린 거야? 2번을 어떻게 고쳐야지 맞는 거야? 어? 어떻게 고쳐야지 맞아? 전압이야, 전류야? 여기 뭐라 그랬어, 지금? 이게 전압이야, 전류야? 전류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그런데 이걸 못 찾아. 뭐 전압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전류가 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온 됐어. 탁! 해가지고 온 딱 되면은 끄고 싶어. 끄고 싶어, 끄고 싶어. 어떻게 해야지 끌까, 이거? 여기를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꺼지지? 네. 역방향으로 하는 거. 꺼져. 그런데 꺼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요 전류 있지? 요 전류 이하로 하면은 꺼졌다. 이해돼? 네. 이 전류를 뭐라 그러냐? 유지 전류. 홀드. 홀드 커런트. 유지 전류. 요 전류 이하로 싹 이걸 올려주면은 탁 꺼져요. 맞아요. 네. 이 방법 외에는 여기다가 뭐 띵가띵가 한다고 꺼질까 안 꺼질까? 안 꺼져요. 절대 안 꺼져. 응? 알겠어요? 네. 그래서 SCR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오프, 턴 오프 하기가 진짜 이건 힘든 놈이야, 이놈은. 턴 오프 하기가 진짜 힘들어. 그래서 야, 이거 있잖아. 우리 좀 이거 좀 턴 오프 좀 쉽게 하면 안 되겠니? 해서 만들어 놓은 놈이 있어. 그게 바로 해놓고 화살표를 두 개 딱 딱 해서 띵 띵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 응? 알겠어? 네. 어떤 친구도 이렇게도 그려 이렇게. 응? 근데 이게 스탠다드한 거야. 이거를 게이트 턴오프 시킬 수 있는 SCR이다. GTO. GTO는 여기서 마이너스를 딱 가면은 오프가 되는 거야.
근데 SCR은 절대 오프 안 돼. 자, SCR의 문제를 해결한 게 누구라고? GTO. 어,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1번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지. GTO는, GTO는 맞았어. 음의 게이트. 여기서 음 집어넣으면 오프된다. 그래서 이름이 GTO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GTO. 됐어? 응? GTO? 어, GTO가 뭐라고? G. 게이트. T. Turn off. SCR. 게이트 턴업 시킬 수 있는 SCR이 GTR이야. 여기다 뭐가 한다고? 마이너스가 한다고.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두 문제를 그냥 맞출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문제의 난이도는 너무 쉽지. 중요한 건 알 때 쉬운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2번이 왜 틀렸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 실제적으로.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거 전류야. 이게 중요한 거야. 맞아요? 네. 네,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아, 시간이 오늘 좀 빨리 끝낸다 그랬는데 미안해. 자, 이건 이제 공부한 친구들 때문에 보너스. 아니야, 또 어렵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자, 아,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네. 또 얘기하면.